와, 감사합니다. 용기 냈다. 너가 여기다. 어쩌라고. 시체가 점점 없어지는. 다 사인도 있네. 아이, 그러네. 바로 할까요? 아, 또 슬레이트. 아, 준비된 이제. 야. 선배님, 준비된 선배님. 네, 하나, 둘, 셋. 내게 아직은 벅찬 나와요. 자, 오늘 저희가 다시 만나게 됐어요. 너무 행복하네요. 근데 그 전에 저희 또 더 리슨 제작진 분들이 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또 준비해 주셨어요. 와! 시즌 1 선방 축하합니다. 나 분홍색 안 좋아해. 아, 안 좋아해? 아, 입고 왔길래. 아니, 이름을 다 써서 아,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이거 말고 네. 진짜 풀을 줘. 짜잔! 네. 와, 좋아. 이거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사진관에서. 안 그래도 이거 아까 저기서 사인하고 왔어요. 아. 사인하고 왔는데 이거 한 장 빼서 달라고 할까? 아니, 왜 우리는 안 줘? 얘가 아, 팬분들 주는데 우리 왜 안 줘? 오늘 처음 본 거예요, 그러면? 응. 앉아, 앉아. 아니야. 앉아. 아, 무슨... 다리 아프니까. 저희가 다시 만나게 됐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기뻤거든요. 저도요. 다시 만나는 이유는 뭔가 있지 않을까. 저 팬으로서, 제가 토끼로서. 기억해. 본방 사수 했습니까? 아, 다 했죠. 다 웨이브로 한 번 더 봤어요. 어머! 봤어요? 봤어요? 본방 사수 했어요? 당연하죠. 저희 같이 이거 같이 톡하면서 봤어요. 진짜? 카톡방 불라고 막. 맞아. 아, 뭐야 쟤 왜 이렇게 잘해? 막 이러면서. 방송이 끝난 게 아니라 시즌 1이 아~ 네, 끝났으니까 오늘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간의 방송이었잖아요. 네. 네. 끝나고 나서 마음이 어떠신지. 헛헛하더라고요. 진짜 헛헛하더라고요. 아, 헛헛하다가 아니라 헛헛했어. 헛헛하다. 저는 진짜 방송을 보고 있잖아요. 네. 저 때는 너무 즐겁고 행복했는데 현실이 나 혼자인 거야. 혼자 막 쇼파 앉아서 혼자 보는데 너무 외롭고 막 혼자 알죠? 다시 솔로 가수 됐어. 다시 솔로 가수인 거예요. 그래서 아, 막 다 보고 싶고 막 적적하더라고요. 촬영할 때는 좀 되게 길다고 느껴졌는데 방송이 훅훅 지나가니까 저 팀이 좀 멀어진 느낌이 드는 거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뭔가 아니야, 혼자 여기... 그렇게... 나는 그런 느낌으로 좀 외로웠어. 진짜. 오, 이게 끝난 거구나. 뭔가 혼자 보낸 거 아니에요, 지금? 혼자 보내고 계신 거 아닌가? 가지 마. 행복해. 떠나지 마. 안 돼, 안 돼. 다시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오늘 또 그 몽글몽글하고 헛헛한 아, 감정을 맞아. 다시 꽉 채우기 위해서 VCR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코만 움직이는 거 알아. 아, 잠깐만. 어쩔 수 없다. 방송 파괴자. 어쩔 수 없어. 자, 노래 부르면서 이쁘다. 그거 라이브가 아닙니다. 맞. 아, 이거 빨리 처발, 처발. 현이 저 옷하고 저 노래가 잘 어울려. 맞아. 저, 저게 생각나, 근데. 어, 발해하면. 캐스팅 전에 더워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머리 난리가 점점 땀에 젖어. 알지? 아, 진짜요? 머리. 아,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어요? 어, 점점 보면 아, 진짜? 땀이 점점 젖고 있어. 겨울이랑 거. 그러니까 표정이 그러니까. 완전 진짜. 한 푼 더 세 개요. 너무 좋았어. 교수님, 이제 교수님. 아, 교수님. 아, 맞아. 네. 어, 맞네. 네. 진짜 다른 세계다, 이제.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귀여운 얼굴로 맞아, 그지? 맞아. 진짜 내면의 싸움하던 날이었어요. 저는 아팠던 날이거든요. 아 진짜요? 멀미약이 너무 안 받은 거예요. 노래 저렇게 잘하는 거 봐 아파 죽겠는데. 그리고 우리 단체곡. 아 이 노래 너무 좋았지. 너무 애기 같았어 이날. 그치? 아 맞아. 아 언니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였어 이 언니. 맞아. 이날 진짜 암사자였어. 암사자. 선생님 꽉 받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첫 선을 보인 건데 KCC부터 어떠셨는지. 저는 사실 이걸 준비할 때부터 뭔가 다들 발라드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개인곡을. 네. 그래서 전 일부러 약간 좀 템포 있게 가야겠다 해가지고 중간에 랩 인트로 하고 일부러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약간 방송 보면서 아 나도 발라드를 할 것 같나? 왜? 왜냐면 다들 너무 발라드 하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 다 할 걸 그랬나 했는데 또 많이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는 걱정이 많았어요. 혼자 그렇게
아, 부르는 게 익숙치 않다 보니까 와, 이걸 내가 이끌어간다고 이끌어가는데 사람들이 집중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 생각 계속 걱정했어요, 저. 너무 그 목소리랑 맞아, 너무 찰떡이에요, 편지랑 곡이. 너무 좋았어. 저는 워낙에 좀 시끄러운 발라드를 했던 편이라서 좀 조용한 발라드를 하려고 했어요. 준비했을 때랑 또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선보였을 때랑 또 느낌이 좀 달랐나요? 저는 사실 제 만족으로 준비했던 노래라. 예, 저 말할 거 있어요. 네. 첫 크루즈 우리 그때 언니 노래를 듣고 이렇게 눈물을 닦은 여자분을 제가 봤어요. 진짜 하품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하품하신 거 절대 아니고 눈물을 이렇게 훔치시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내 노래가 아니더라도 계속 스밍이나 뭐 듣고 있으시죠? 다 들어있죠. 전 느린이별. 아, 느린이별 단체고. 전 진짜 계속 들었어요. 왜냐면 내 귀에서 옆에서 노래하던 걸 또 음원으로 들으니까 또 그때가 또 생각이 나니까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샤워할 때마다. 생각이 나지. 샤워할 때마다. 아, 느린이별. 그 합주 음원을 따로 따서 받아가지고 제 파트만 따로 부르면서 우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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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느린 이별 말고도 단체 곡을 굉장히 많이 불러주셨어요. 아, 시와 골목 색감이 진짜 예뻐요. 맞아. 아! 색감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려나, 여기에? 아, 아 그분이요? 아, 예. 아, 진짜? 아! 아, 간질거려, 정말. 가장 기억에 남았던 뭐 순간이라든지 단체곡 할 때 이 곡은 진짜 뭔가 잊혀지지 않는다 하는 곡이 있었나요? 저는 버터. 버터가 왜냐하면 저희가 방송에 안 나왔는데 마지막 광장에서 저희가 준비한 거 다 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앵콜로 버터를 한 번 더 하자고 했어요. 근데 더 했는데 우리끼리 너무 신나서 진짜 신나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저는 네가 참 좋아. 많은 곡 중에 네가 참 좋아. 후렴에 들어갈 때 유 하면서 들어갈 때 다 같이 유 하고 들어갈 때 그게 인이어에 딱 들어올 때 되게 되게 좋거든. 맞아. 뭔가 이렇게 싹 모아지는 느낌이 있었어. 이렇게. 태시 씨는 혹시 있어요? 사실 느린 이별이 전 제일 많이 기억이 남아요. 느린 이별이 왜냐면 코러스도 진짜 많았고 저희가 처음 합주 때 맞췄을 때는 약간 각자의 개성이 심해서 강했어요. 약간 이 버스킹 괜찮을까? 아, 받은 지 얼마 안 된 곡이었고 완전 새로운 곡이니까 맞아, 저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곡이었어요. 첫 합주 때 하고 나서 와 이렇게 어머 우리가 다 묻을 수 있을까? 아,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하면서 완성을 시키고 결국 버스킹에서 해내니까 해냈지. 그거에 대한 이제 만족감이 많지. 아 그리고 또 목포에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구미! 네. 아! 진짜 맛있었어요. 첫째 날이었죠? 네, 밥에 비벼. 아, 이거 맛있었는데. 저거 딱 김가루랑 깨 딱 뿌린 그거랑 같이 비벼 먹으면 진짜 대박. 와! 이거 승희 씨가 잘 먹었잖아요. 저거 진짜 부드러워. 진짜 맛있었어. 안 질겨요. 아, 진짜. 이것도 맛있어. 와! 너무 맛있겠다. 여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음식 하나만 있어요. 전 호롱이. 아, 그래요? 바로 나. 호롱이. 호롱이. 왜냐하면 낙지 호롱이를 제가 어릴 때 먹어봤는데 되게 질겼었어요. 그땐 되게 질겼어서 그 이후로 안 먹었던 음식이에요. 그땐 이가 약해서 그래요. 아, 뭐 건치였어요. 세상 건치였어요. 프리티 스마일. 네. 건치였어요. 저는 볶음, 낙지 볶음. 낙지 볶음. 아, 나 그게 너무 고소한 거야. 이거 진짜 첫날이네. 네. 그 집이네요, 다. 진짜. 네. 거기 맛집이야. 정말 맛집이에요. 거기. 아, 그 집 이야기 나오네. 너무 고소하고 진짜 부드러웠어요. 가게 이름 금으로 된 모래. 안 돼. 금으로 된 모래. 아니, 찾아 가시라고. 저는 그 아까 바베큐 먹으면서 먹었던 그 갈치가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원래 생선구이 좋아하는데 언니가 너무 잘 구웠고 맞아, 너무 맞아, 맛있었어요. 맞아. 나영 씨가 끓인 된장찌개는? 된장찌개도 고민한 거야, 그거. 아니, 고민한 거야, 고민한 거야. 고민한 왜냐면 제가 진짜 된장찌개 안에 있는 팽이버섯을 진짜 좋아해요. 아, 귀여워. 제가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언니가 팽이버섯을 왕창 주셨거든요. 그거 먹었던 기억이 나요. 맛있었어. 또 진심인 거 알지? 아, 여기 진짜 놀러 가고 싶더라고. 아, 저기 올라가는 게 딱 힘들었잖아. 힘들었어. 저기 진짜 올라가는 길이 진짜 언덕이었었어. 그래서 사진관이 어디라고요? 그 어디에 있었어요, 사진관이? 꼭대기. 아, 진짜. 진짜로.
그 사진관을 지나서 조금만 더 올라가다 보니까 마을 전체가 보이더라고요. 정말. 사진도 혹시 많이 찍으셨나요, 그때? 요거. 그러니까 이 사진 말고 오케이. 찍었어요. 맞아요. 찍었어요. 우리 택시집 가서 사진 찍고 승희도 막 핸드폰으로 맞아, 핸드폰으로. 택시 앞에서도 사진 맞아, 찍고 공중전화 박스에서 사진. 맞아. 그거 되더라고. 아, 맞아. 맞아. 돼요? 맞아. 승희가 돼요. 근데? 돼요. 또 왔다네. 에. 그래서 오! 맞아. 너무 오랜만인 거야, 이거 되고. 이거 되는 거. 1호사일 누를 뻔 했잖아요. 아, 1호. 와, 외갈도. 와, 여기 사랑의 섬. 절대로 땀이 아주 자기만 하니까 또 웃는. 맞아, 맞아. 그거 안다니까. 해달라고 지금. 아, 이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맞아, 저거 진짜 놀랐대. 대박이었지. 외달도 고양이 점집. 그러니까. 아, 고양이. 고양이 점. 문어가 있다면? 여기는 고양이가 있다. 고양이가 있다. 딱 저게 앉는다? 저거 봐. 네. 와, 저거 너무 신기하죠? 언니 봐. 언니 진짜 놀랐어. 진짜 놀랐어, 놀지 언니. 처음부터 계속 옆에 계셨어요, 고양이가? 고양이님은 그냥 계속 거기 계셨어요. 사실 고양이님은 계신 곳에 저희가 들어간 거라서. 네. 저는 고양이님 집이고. 고양이님 집이에요. 고양이님 댁인데. 네. 형아긍정 진짜 좋아하지. 예쁘지? 그래, 저렇게. 그래, 서강도가 아니었어, 근데. 맞아. 거의 약간. 전원도 아니었어. 체감은 폭우. 비가 와서 뭔가 완성이 된 느낌이 들었어. 맞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비가 오고 하는데도 계속. 맞아. 안 일어나시고, 그냥 계속 비 맞으시면서 계시더라고. 하고 싶어. 너를 깼다고 마음을 먹어도. 마지막 날에 비가 왔잖아요. 전기가 계속 나가서 버스킹 계속 하다가 끊기고 하다가 끊기고 하다가 끊기고 이런 적이 계속 있었거든요. 한두 시간 정도 계속 딜레이가 됐었어요. 근데 그걸 다 네. 기다리신 거예요? 묵묵히 계속 기다리고 그리고 저희가 우산 안 쓰고 있었으니까 똑같이 안 쓰고 계신 거예요. 맞아. 우산을 약간 장난자처럼 하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자 이제 마무리 질문에 왔습니다. 네. 리스니들 멤버들과 다 같이 딱 한 곳만 다시 갈 수 있다면 골드 샌드 식당. 아, 야 이거 솔직히 아, 연락 주세요 진짜 승희. 아, 연락 주세요. 너무 재밌어. 아. 진짜 아, 나 저거 너무 하고 싶어. 아, 나 승희 씨 너무 재밌어. 나는 근데 거기도 좋았어요. 그 케이블카. 아, 케이블카 아, 타면서 맞아, 케이블카 탔지 맞아 맞아. 케이블카 맞아. 안에서 얘기하고 하는데 태원이가 또 무서워해가지고 맞아. 또 그 보는 맛이 너무 있어. 그러면 나는 마지막 날 밤 우리 방으로 돌아가. 아, 나도 너무 좋아. 아, 그럼 난 좀 천천히 잠들고 싶어. 진짜 막 달려가지고 달렸다는 게 달렸어 막 와. 하더니 갑자기 막 혼자 막. 잡아버렸어. 혹시 프로 한다면 가고 싶은 고장이나 제주도! 맞아! 제주도 딴 사람 가 있으면 찾아갈 거야. 어떻게 아, 제주도에 딴 사람 가 있고 오픈카 하나 타고 다섯 명 꽉꽉 채워가지고 나 여기 앞에 앉아있어. 유라니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더리슨 하프입니다. 더리슨 바람이 분다 시즌 1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모던 솔지 언니, 혜원이까지도 모두 모두 기억해주시고 이 씨가 네 맞아요. 아, 저, 그럴 때 있는 게 이 씨죠. 마지막 저희가 색다른 조합이지만 그래도 뭉쳐가지고 저희끼리 음악 친구도 됐고요. 좋은 음악도 했고요. 좋은 버즈킹도 했고요. 개인 앨범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저희 더리스 못 보신 분들 아직 많으실 텐데 돌려서 보시면 저희가 얼마나 친한지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는지 보실 수 있어요. 홍보까지 홍보해서 좋아 잘한다! 그러니까요. 더리슨 바람이 분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더 리슨이었습니다. 안녕. 또 봐요.